하지 마. 포항에 여기 얼굴 담당. 아 진짜 얼굴 담당 없다. 새 신랑들을 신랑들 아니야? 아 진짜 보이네. 야. 안기훈 선수가 축구교실 영상에서 누구요? 안기훈 선수가 축구교실 영상에서 자기 잘생겼다고 하면 승규 형이 엄청 뭐라고 한다고. 안기훈이 잘생겼대요? 네. 자기가 스스로?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 아니에요. 엘프서울의 탑3는 누구예요? 잘생김 탑3? 네. 일단 1등은 성룡이 형. 2등은 제가 그 주관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2등은 생각 좀 할게. 우리 팀 누구 있지? 한성규 선수는 안 들어가요? 아, 안 들어가요. 저 2등은 일단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잘생겼고 그리고 또 3등은 없다 진짜. 와 우리 어린 애들은 진짜 인물 없고 3등은 아 못 고르. 예, 예. 주환이 잘생겼네. 주환이 잘생겼. 주환이 3등 주환이. 안기훈 선수는 한승규 선수 넣었어요. 한승규 선수, 기성용 선수, 고광민 선수. 안기훈은 한 20번? 2번째? 15번째에서 한승규 선수가 엑서울의 네모 탑3 중에 서두환 선수 뽑았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신기하게요. 앞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불법 준비 시 이용 경찰서 서울을 감독입니다. 지금
엔진. 이번에 기념으로
잘해줘가지고 후반에 뛰는 분들이 그리고 역전승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골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골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뭔가 역습사회에서 기어있어가지고 이거는 나가야겠다 했던 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골은 상상도 못했는데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아 골이다 했는데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었어요. 어땠어요? 나중에 준비할 때 꼭 승리가 필요한 경기였는데 근데 뭔가 제 스스로한테는 아쉽게 또 PK골이라는 걸 넣어서 조금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팀을 갔다 온 후 바로 경기를 뛰었어요. 체력적으로 부담은 없었는지? 체력적인 부담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팀이 꼭 승리해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페널티 찰 때 준비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성함전을 향해서 일단 상대가 야유를 했는데 거기에 뭔가 말려들지 않고 돌아서 제 흐름대로 템포를 가져가서 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 성원에 고맙습니다. 선전한 차량 성함전을 향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